이 시간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귀신의 집은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오나, 처음부터 거부한 사람이 많아요. 영적 실상을 말씀드리면요, 죄를 지으면 귀신이 성령님 저 들어가요, 왜 들어오느냐, 이 사람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우리 몸에 다 들어, 성령님께 다 허락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 속에 무슨 귀신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 믿는 자 속에도 예수 믿는 자의 성령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귀신은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역이 달라요. 나라는 이 개인은 영혼 육을, 그 영혼 육 가운데 혼이라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인데 이것이 육체 속에 들어온 귀신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영 속에 들어온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이거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선 악과 선이 귀신과 성령이 함께 거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그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내 지체 속에 악한 이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거 뭐 그 죄의 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악한 영들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혈기 분노로 끌고 가고 의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저주로 끌고 가고 질병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잠잠히 있으면은 상관이 없겠죠. 그죠? 질병의 영이 아니고서는, 질병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 속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어떤 그 사망으로 죽일 수 있는 종류의 영들은 모여서 회의를 한다니까, 회의를. 언제 사고를 일으켜서 언제 우울증을 일으켜서 자살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이놈들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이놈들은 그 시에 사건 사고를 일으켜요. 교통사고를 일으키든지 우울증을 가서 자살하게 만들든지 약을 먹게 하든지 자우지가 물에 빠져 죽게 하든지 자주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이 없다면 너무 감사한데 그런 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약할 뿐이지. 약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천국인데 그 가나안 땅의 예표로 우리 몸을 주셨어요. 우리 몸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이미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지 우리 안에는 귀신들이 우리의 성령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한 그 땅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손과 발과 이런 것들이, 심장이, 머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귀신은 귀에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 그러니 교회 오니까 잠만 자죠. 왜? 귀신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졸음마귀가 딱 달라붙고 이 귀신이 이 귀에 달라붙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을 뿐이에요. 몸만 와 있을 뿐이에요. 영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 회개를 해서 내 영을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배우자는 내가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 돼요. 다른 사람은 잘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가족 피를 통해서 나눈, 그 다음에 성을 통해서 부부가 된 사람은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의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를 알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내 자식 같은 경우는 40%는 내 자식의 능력을 내가 뽑아낼 수 있어요. 회개로. 내 자식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영들이 내가 내려보내지 않았다면 내 자식도 그런 것이 없었을 텐데 내가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권세로 무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놈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혼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우리를 어느 날 교통사고 죽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5개월 뒤에, 7개월 뒤에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놈들이 회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바보예요. 우리는 영권을 더 강력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 약한 영들이 그냥 끈적끈적한 게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유날 이 거기다가 이 보혈을 집어 넣어버리면 이 끈적끈적한 게 떨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보혈이 계속 채워지잖아요.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씻겨지니까. 그리고 보혈을 들으면 이거 영들이 점점점 이 분리가 되고 이렇게 약해져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은 그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오늘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장차 돌아갈 것이다. 내가 나온 내 집이 어디냐? 사람에게서 나왔잖아요. 그 사람의 몸이 뭐예요? 귀신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우리 몸 속에,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영 속에는 못 들어옵니다. 영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들어와요. 네, 성령만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고 이 육체 속에는 얼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왜 들어오게 되는가? 간단히 말씀을 삼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귀신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이런 영적 존재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조치예요. 자, 3장 14절을 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거짓말로 꾀었다.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처럼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분은 창조,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까지 된다고? 절대 불가능. 네. 그런데 그걸 속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불어넣은 거죠. 자기가 원래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거 다 탁 쳤잖아요. 네. 그래서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타락한 그 모습대로 인간을 꾀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담이 같이 넘어가서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네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흙은 아파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 보면 아파르를 먹어라.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이라면 아담아요. 아담아. 땅, 흙, 아담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왔다 해서 우리 아담입니다. 아담아에서 나와서 아담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아담어 중에 이름이라기보다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네, 땅. 땅에서부터 나와서 아담아로부터 나와서 아담이 됐는데 이 땅의 흙으로 여기 아파르라고 돼 있다. 아파르. 우리는 옛날에 티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을 티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아담아로부터 나오는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를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르, 뱀은요 흙 먹고 살지 않아요. 곤충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실제 뱀이 아니죠. 귀신이 들어가서 쓰고 있는 귀신이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딱 얘기해놨어요. 옛뱀 마귀. 예, 그래서 우리는 아 이때 마귀가 아 이때 뱀이 마귀였구나. 그런데 이 마귀한테 사람 속에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죄 지은 사람의 흙을 먹고 살 그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만 지으면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들어와 있어서 나에게만 해를 끼치고 끝나면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은 어떻게 되냐 이거 악한 영. 영안이 열려서
딱 보니까 이 악한 영이 다시 들어가는데 후손으로 들어가요. 아들, 손자. 대부분 손자 쪽으로 가요. 아들은 이미 위에 때부터 내려가서 가득 차 있고 이제 손자, 보통 손자 쪽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귀신이 많으면 절대 손자를 쓰다듬거나 품에 안거나 하지 마세요. 귀신이 많으면 회개 많이 하시고 안아줘야 돼. 회개 안 하고 만져주면 손에 덕지덕지 귀신이 오냐. 귀신 많이 쳐먹어라, 쳐먹어라. 똑같아요. 네. 그래서요, 이 귀신도 그 자기 좋아하는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할아버지가 좋아하면 할아버지 쪽에 속에 있는 영이 좋아해서 잘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들어간다, 예수 믿는 사람도 들어간다. 로마서 7장에 의하면 두 가지 법이 같이 있다. 네. 육체의 법과 영의 법이 같이 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에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 다시 마태복음 12장 넘어가 봐요. 마태복음 12장. 여기 귀신이 어떻게 집을 짓고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영적 세계 보면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43절을 보게 되면 다시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는데 그 내가 나온 내 집이라 함으로 귀신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공간이 사람의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선 그다음에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리라 하고 와서 보았는데 원문에 보니까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 귀신이 나가게 되면 귀신의 집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서 집을 짓고 살다가 이 집 속에 들어와서 살아요. 살다가 나가게 되면 그 집은 사실 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방으로 각자 방이 되어 있는데 그 방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첫째, 비어있다. 그 집이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비어있다. 나갔으니까 비어있다. 두 번째, 청소되고 수리되고 청소되고 두 번째는 청소가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다 청소를 해가지고 나갔으니까 비운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러운 거 씻겨지고 다 이게 깨끗하게. 세 번째는 수리가 되었다는 말은 수리가 아니고 정돈되었다는 말을 원문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정돈이 되었다. 예. 뭐 그게 엄청난 많은 영들이 있는데 이제 그 방들이 정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육체 속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육체를 성령께 드림으로 육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육체 자체가 성령이 들어가서 거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영 속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면 귀신의 집이 빈다, 청소가 된다. 거기에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형식으로 다시 갖추어진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냥 들어오냐면 죄를 지어야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통으로 이어진 이거는요. 죄를 짓지 않아도 모태에 잉태했을 때 엄마의 영이 남편으로부터 이미 자궁 속에 들어와 있었고 부모로부터 내려온 영이 있어가지고 이 모태에 임신할 때 아이가 생길 때 쏙 들어가 버려요.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잖아요. 그때 들어간다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간다는 그 말씀에 의하여 귀신도 후손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궁 속에 있을 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남자를 세 번 알아서 성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 남자의 귀신이 다 들어와 있어요. 내 자궁 속에. 성생활은 직접적으로 영을 집어넣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 전부 다 잠을 자가지고 그 영을 받아요. 다 센 영을 가지고 있는 자에 받는 거죠. 직접 침투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영의 교류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한 개 몸이다. 왜? 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몸 속에 있는 영이 왔다 갔다 왔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거 치명적이라고요.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잘못했던 사람은.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있는데 이 영들이 다시 들어올 때는 죄를 지어 들어오는 거야. 죄를 지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자기하고 동류의 예를 들어서 이 나간 영이 무당 계열의 영이었다. 그러면 무당 계열의 영들을 모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다시 들어올 때는 뭐예요? 물에 빠져 죽은 영들을 같이 데리고 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손과 발이 차가워요. 손과 발이 차가운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영들이 꽉 차서 손과 발에. 자궁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빠져 죽은 그 자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들이 있으면 차가워. 임신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특징들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 속성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우리 속의 귀신은 어떻게 집을 짓는가? 그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실상을 제가 영적 세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실상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귀신도 대장 귀신이 있고 그 밑에 중급 귀신이 있고 하파리 귀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장 귀신은 오래된 귀신이에요. 조상 때부터 쭉 내려 대장 귀신이에요. 이런 귀신들은 오래된 귀신들인데 이것들이 죄를 짓게 되면 자기 종류의 똑같은 종류의 영들을 먼저 불러드립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당 귀신이 우리 조상에 무당이 있었다. 3, 4대 안에 무당이 있었다. 그럼 당연히 무당 귀신 들어왔죠. 식기가 다 있어 다. 뭔가 보이든가 뭔가 들리든가 뭔가 알아지든가 막 그래요. 신기가 있어서 그 무당도 하는 거지. 신기 없으면 그 가짜에다. 네. 그 신기가 있는 건데 그 무당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거든요. 과거가 정확히 보이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낼 수 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이 그쪽에 지금 점치러 오는 그 사람 속에 영한테 물어봐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더 신령한 것은 환상으로도 봅니다. 그놈들도. 그래서 이게 알아내기 때문에 그 무당 종류의 영이 자기가 3, 4대 안에 있으면 이 무당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무당의 영이 쫓겨나. 왜? 출애굽기 3장 20장 4절 5절 말씀에 하면 3, 4대까지와 있다고 했거든요. 3대는 뭐고 4대는 뭐냐? 3대는 무당을 섬겼을 때는 3대로 내려가는 것이고 무당을 직접 했으면 4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안에 무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4대 안에 무당을 만들지 못한다. 아무도 신을 받으려고 안 해. 딸들이 보통 신을 받잖아요. 박수 무당은 거의 힘이 남자 무당은 얼마 없지 않냐고 무당이 많은데 그 무당이 4대 안에 안 되겠다고 나는 무당 안 하겠다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어버려 막. 왜? 내가 신께 나가지고 저런 건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게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나왔는데 이 무당이 신께를 잡아줘야 되는데 무당이 신께를 안 잡아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하다가 아니까 다시 가서 또 무당질을 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못 잡아주니까 사실 잘 몰라. 어쨌든 이 무당이 이제 그 있으면 3, 4대 안에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최후의 방법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3, 4대 안에 무당이 안 나오면 누군가는 죽어나갑니다. 그 집안에 반드시 죽어나가요. 무당이 5명 있었다, 5명이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3, 4대 간에 희한합니다. 그게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야 돼. 무당 쪽에 있는 사람은 더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 세우기하고 축사를 통해서 이것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귀신에게 시달려요. 그리고 그 영들을 죽으면 또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집은 몇 개나 있느냐 보니까요. 귀신의 집이 제가 보니까 최소 10개는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있다고요? 10개 정도는 귀신 집을 지어요. 그 중에서 최고로 그 헤드쿼터 집이 있어요. 거기에 총대장 귀신이 있는데 이 총대장 귀신은 대부분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이 머리에 본부가 있어요. 본부가 차려지면은 그 본부에서 먼저 집을 짓는데 집이 하나가 딱 있다. 그러면 그 집안에 방들이 있어요. 방들이. 이 방들이 있는데 이 방들에다가 영들을 다 채워요. 죄를 지으면 다 채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중이 들어가는 방, 여기는 무당이 들어가는 방, 여기는 짐승이 들어가서 짐승 중에서 종류가 다 달라요. 원숭이가 들어가 있다. 기교를 잘 부리는 아주 교만한 쪽이면 원숭이가 쫙 모여 있고요.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가 들어있다. 맨날 싸움 다툼 이런 데는 개가 들었어. 그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성질이 드러나서. 이런 짐승들이 다양한 종류가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짐승의 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해서 죽은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귀신들은 물에 빠져 죽은 방이 있고, 불에 타져 죽은 귀신은 불에 타 죽은 귀신으로, 자살해서 뛰어내려서 죽은 자살하고,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은 교통사고로 죽은 방에 꽉 채워. 이 총대장이 머리에서 맨 처음부터 꽉 채워. 점점 채웁니다. 각 방을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딱 어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당에 구다는데 한번 점을 칠 한번 갔다. 그러면 그때 막 급속히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그런 영도를. 그래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날짜가 되면은 무당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교통사고로 죽은 것을 교통사고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득 찼어. 이게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찰 데 없을 때 치매가 오는 거예요. 파킨슨 병이 와요. 두뇌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이 치매 왔다. 이것을 엄청나게 자우전 신을 숭배한 거야.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치매 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회개를 통해 영을 빼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거든. 계속 그러니까 그 영을 어떻게 집에 잘 안 되는데 권사가 됐어도 무당 가는 사람이 강남에 한둘이 아니라고.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찾아온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이게 무당이 찾아가잖아요. 무당이. 그래서 그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이제 차기 시작하면은요, 지불을 만들기 시작해요. 또 집을 짓게 하는데 가슴에다 집을 짓고, 배에다도 집을 짓고, 자궁에다도 집을 짓고, 무릎에다가, 팔에다, 손에다가, 뒤에 등허리에다가도 집을 지어요. 그 지부가 이렇게 많아. 뱃속에는 여러 개 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들이 계속 지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또 중간 계급의 귀신들이 자기의 집 안에다가 또 채우는 거야. 하나씩, 그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영들을. 그래서 그 영들이 가득 차게 되면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을 질병을 주거나 사건, 사고로 죽이는 거예요. 무당이 되게 하거나 중이 되게 하거나 이혼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다 이 영들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을 파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목표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중에 집에 있는 방에 있는 몇 명의 영들이 나간 것뿐이에요. 다 파괴 안 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내보내야죠. 그래서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있는, 그래서 최소 10개 이상의 집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있고 사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영들을 내보내야만이 우리는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안 내보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의 은총으로 가는 것이지 죄를 다 회개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회개치 않으면은 나도 저주를 받고 내 밑에 자식들도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내 밑에 자식들은 예수를 안 믿을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을 못할 수밖에 없다고요. 3대 안에 신앙 안 가져. 왜? 악한 영들이 계속 내려갔는데 한 번은 내보는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 영들을 양쪽 부모로부터 오잖아. 영들을 받잖아.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오잖아요. 그 친가 쪽에서, 그 다음에 외가 쪽에서 두 영들을 받아들인 게 나잖아요. 계속 더 많아지지, 두 배로. 또 내려가면 또 네 배로 많아질 거고, 여덟 배로 많아질 것이고, 열여섯 배로 많아지는 거니까, 후손으로 갈수록 그 영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회개치 않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다. 자궁 속에 있을 때 꽉 눌러버린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불치병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어떤 의술로 치료받지 못하는 영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요?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회개를, 예수를 믿었어도 회개란 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래서 자식 낳고 평생을 슬프게 울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후손을 위해서라도 우리 후손만큼은 이런 슬픈 고통의 그런 이것이 물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각각 방 속에 이 한 개 집 안에 이 기와집으로 생겼어요. 기와집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들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게 귀신들이 다 모여 있어요. 종류끼리. 예를 들어서 어떤 방에 하면은요, 뱀들인데 손가락 굵기의 뱀들이
다 모여있어요. 이 방에. 어떤 방에 들어가면은 동자신이 들어있어요. 동자신이. 어린 중 같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도 동자신은 뭐냐면 이것들이 그 무당이 그 뭐죠 그거? 작두를 탈 때 동자승이 딱 와가 동자신이 와가지고요 그 작두에 딱 엎드려 줍니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버선을 착 벗고 네? 거기 올라가서 다 올라가도 안 비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가짜다 하니까 거기다 종이를 착 찢어지면 착 찢어지잖아요 착 찢 거기 보여지고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이거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에이, 부담이 낫겠구나. 저렇게 신령한 사람, 저렇게 엄청난 사람 있는데 다 속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동자승이 딱 엎드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방도 있고. 어떤 방에는 이제 짐승들이 있는데 원숭이도 있고, 진해도 있고, 호랑이도 있어요. 호랑은 산신령입니다. 산신령. 그 다음에 개구리. 아주 이렇게 수근수근. 그 다음에 뭐죠? 여자들 모이면 수다. 이거 개구리 형이 있어서 그래. 아주 개구리 그냥. 그러니까 쏟아 있는 사람은 정신이 없어.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입이 그냥 자기가 입 속에 무시 안 들어갈 때까지 안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말하는 거야 그 사람.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 또 그냥 화가 내고 막 가. 그러니까 안 들을 수도 없어 그냥. 뭔 형이 있어서 그래요? 입에 개구리 형이 붙어 있어서 그렇다 이게. 얼마나 많으면 여기 입에까지 나와서 개구리가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개구리, 고양이, 혈기 분노, 뭐 장딱 이런 거 혈기 분노죠. 여우, 교활하고 아주 간사한 뭐 이런 거죠. 이런 각종 짐승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조상들도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 중에 죽은 조상들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건데 죽은 조상들 방에 들어가면은 자기 죽은 조상들이 종류도 딱 있는데요. 사람 딱 있는데 그 영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들 앞에는 죽은 조상의 초상화가 딱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그 모양의 형태로 딱 해가지고 꿈속에 나타나든지 제사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진이 있다니까. 그 방에 가면은 각기 방 안에 죽은 조상의 사진이 딱 걸려 있어. 그 형들이 그것만 연구해. 그런데도 흉내를 내지만 점 하나가 좀 틀려. 천천히 봐보면은 뭔가 제대로 완전히 100% 둔갑은 못해요. 그렇지만 비슷하게 흉내를 내니까 오 우리 할머니가 왔네 목소리까지 닳게 그냥 할머니 흉내를 내잖아요 목소리까지 닳게 그래서 막 이 따랑따랑따랑따랑 하다가 대나무가 막 흔들리며 따랑따랑따랑 하다가 애기야 애미야 어이구 시어머니 왔네 막 이러는 게 이제 막 예 아이고 잘못했어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왜 그 연구를 많이 하거든. 근데 그 죽은 조상이 아니고 죽은 조상의 정보를 알고 있는 영들이 죽은 조상의 영들로 오는 거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 진해나 무슨 호랑이도 다 영들이 뱀들이 그렇게 흉내를 만드는 거야. 자기 속성을. 아시겠죠? 속성을 드러내는 거. 불교 쪽에 있으면은요. 연꽃이 가득 있어 방 안에. 뭐가 있어요? 연꽃이 가득 있어. 그러니까 불교 쪽에는 그래서 연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꽃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여러 종류의 영들이 있는데 뭐 목매달아 죽은 귀신, 약 먹고 죽은 귀신, 농약 먹고 주신 귀신의 방이 있어요. 농약 먹고 죽은 귀신의 방. 그 방을 열기만 열면요 농약 냄새가 확 나요. 무슨 냄새? 농약 냄새가. 농약 먹고 죽었으니까 농약 먹고 죽이려고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술 한 잔 먹으면 농약 먹는 거죠. 이제 또 자살해서 죽은 그 방. 예, 자살해서 약 먹고 죽은 수면제 먹고 죽은 방은 수면제 그것이 알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다시 먹고 죽이도록 만들어요. 술 한 잔 먹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방에 가면요 유산됐을 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라면은 자식이 유산되면은요 그 귀신 집으로 귀신이 그 흉내를 내서 들어가 있거든요. 죽은 그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가 유산되면 지옥 갑니다. 부모가 믿는 사람이 자식이 유산되어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죠? 이 안 믿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옥 간 그때 그 유산된 아이들이 모아놓은 방이 있어요. 그 아이들 그 방에서 동자 신이 와가지고 가르쳐줘. 이 아들 잘 양육해. 그래서 10살 돼도 무당이 생깁니다. 신점치는 아주 훌륭하다고. 그런 것들은 동자 신이 다 가르쳐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애기 목소리로 사탕 줘, 사탕. 안 보셨죠? 영상 보면 다 나와요.
사탕 주세요. 다 그런다니까. 그것은 뭐요? 어린 아기가 죽은 그런 귀신이, 그런 귀신이 또 뭐하는 방이 있어? 이렇게 방이 그냥 엄청 많이 있는데, 이 본부에서 그 집을 지어서 방마다 가득 채우면 지불을 만들어. 가슴에다, 배에다, 자궁에다가, 다리에다, 손과 발에다 다 만들어. 그 가득 차면은, 그래서 가장 많은 곳에 그 지부 중에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그쪽에서 어떤 병이 생기죠. 그럼 그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질병은 상당히 영이 많이 들어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에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질병이 낫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많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면 실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식으로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형식으로만 껍데기만 믿지 말고 실제로 그래야 된다. 내가 부지런히 다 노력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실상을 몰라서도 우리가 속지만 실제로 그 능력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이런 영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각 방에는 그냥 보는 분들 보니까요, 집이 있는데 집에도 방의 종류가 한 개 두 개만 있는 집은 얼마 안 됐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방이 몇 개가 없어. 근데 나이가 50세 70세면 방이 12개, 어떤 데 30개도 있어요. 방이 엄청 많아. 한 집에 안에 집이 한 10개부터 20개도 있는데, 그중에 한 집 안에도 방이 한 개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 20개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들이 가득 차면 언제 죽일 것인가 딱 회의를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이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십자가 세우기와 축사를 통해서 이런 영들을 내보내야 가난, 질병, 저주, 사고로부터 자유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식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봐야만이 믿는다니까요. 자식은 말로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 나는 모르는 사람 말로 전도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자식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불신앙이고 내 부모가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는데 어찌 자식이 그 하나님 살아계신지 믿겠냐고. 악한 영은 계속 내려보냈는데 그 불신의 영이 자식을 장악하고 있는데 자식이 교회 나가기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저와 같은 경우는 완전한 불신자의 가정에서 찌들은 그런, 제가 안 해본 거의 죄가 없어요. 우상숭배 죄에 대해서. 그런 가정은 저 특별한 케이스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구출해내라. 할렐루야. 그러려고 나를 경험시켰다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째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얘기를 못하죠. 잘. 근데 저는 다 경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뭐 회개 기도문 하면 다 내 얘기야. 다 내 얘기. 그래서 그냥 회개 기도문 하다가 그 다음에 멈추고 그만 난 가슴을 치는 거야. 가슴을 치는 우리 아들은 넌 어떠냐? 아빠 난 이거 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오락 말고 게임 중독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수레를 해봤겠어요? 고사르질 해봤겠어요? 예? 팥죽을 써서 집에다가 뿌려봤겠어요? 예? 무슨 그 뭐죠? 집 앞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금줄을 쳐봤겠어요? 예? 연달리기를 해봤겠어요? 찰밥을 도둑질 해봤겠어요? 전 다 해봤거든. 안 해보겠거든. 네. 그런 모든 죄들을 지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 믿을 때 특징이 뭐였냐면 예수 믿고 3년을 거의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었다고. 나는 그것이 죄가 녹아내려간 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깨끗한 것은 그렇게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 회개 기도 시작할 때는 막 눈물이 펑펑 나고 통곡을 하고 막 화장실 갖다 놓고 울었어요. 얘가 이런 죄를 지었었는데 내가 아직까지 이것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난은 계속되고 있지, 질병은 계속 내려오고 있지, 계속 이렇게잖아요. 목회는 안 되지, 기도는 방해받지.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이 사람이 회개했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 물 없는 곳은 지금도 해석을 못해요. 그것이 뭔지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놈이 나와서 자기의 쉴 곳을 찾으러 갔지만 쉴 곳이 없었다. 뭐 어떤 사람은 거기를 광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말씀이 없는 거 얘기하고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아직 해석은 없어요. 정확한 건 주님이 나에게 물어봐야 돼. 우리도 잘못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물없는 곳으로. 그러나 거기에서 쉴 곳이 없는데 귀신들은 어디를 쉴 곳을 생각하느냐? 사람 몸속에 들어왔을 때 쉴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사람 몸속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생각을 집어넣고 환경을 만들어서 혈기 분노를 내게 만들고 가늠하게 음탕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거짓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죄를 안 짓게 되어야 돼요. 정상이라면. 내가 회개를 하고 있다. 회개문 내가 100번 읽었다. 100번을 읽었어도 죄를 똑같이 짓고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회개 아닌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가 끊어져야 되고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점점 깨끗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깨끗해지지 않은 한 계속 귀신 들을 거니까. 어차피 내보내고 들어오고 내보내고 들어오고 이거 반복해봤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남는 건 없잖아요. 우리는 악한 영을 내보내려면 회개하고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속죄헌금이라도 내서 주님 이걸 끊게 해달라고 작정하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끝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이 귀신의 집에서 정리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몸속에 모태로 때 이미 들어가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동료의 영들을 불러들인 다음에 이다면 각기 지부를 만들어서 영들을 만들어서 다른 영들을 다 활동하겠다. 어느 날 그 때가 딱 되게 되면은 그것을 딱 출현시켜가지고 그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더 영을 더 불려가지고 나중에 계속 채우고 머리에 그 가득 채게 되면 치매 파킨슨 병으로 죽는 거예요.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는 거예요. 어떤 날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영을 처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처리하는 방법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영을 씻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고 했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피 오직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그것을 씻어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하면 이 영들이 나갈 준비라고 어느 정도 작은 영들은 나가지만 큰 영들은 되게 버틴 겁니다. 그러면 축사를 받고 십자가 세우기 해서 이 영들을 내보내면 우리는 질병이나 사건 사고로나 자살이나 목회나 기도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어떤 사람은 살찌는 것을 통제가 안 돼서 120kg까지 있죠. 속에 뭐가 있냐면은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있어요.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니까 무조건 처먹어야 돼요. 뭐라고요? 피자하고 통닭하고 밤 12시가 돼서 한 시간도 먹고 자야지 도저히 잘 수가 없어. 그게 아니면. 왜? 굶주려서 죽은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먹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위장을 잘라내도 또 먹어. 그래서 위장을 넓혀 막 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귀신의 집을 박살내고 오늘 회개하게 될 때 제가 귀신의 집을 좀 박살내고 좀 불태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영들을 점차 몰아내면 저주로부터 빠이빠이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축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의 길은 창 열리게 되는 것이네. 이 놀라운 축복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인정하고 나도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래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이 우리 몸속에 집을 짓고 산다는 거 예수님 말씀인데 귀신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오냐고 얘기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영 속에 들어오고 귀신은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의 몸 속에 들어온다는 걸 알고 육체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는 영들을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내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방이 있는 줄 몰랐죠. 네. 엄청 많아. 아주 그냥 방 안에 떼거지로 다 있어요. 떼거지로. 정말 지네 방에는 지네가 떼거지로 있어. 떼거지로 다 들어가고 송아지 있는 지금 송아지가 떼거지로 다 있는 다 방마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날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들이 귀신 충만하면 그것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없애게 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의 회개를 하는데요. 오늘은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죄요? 미신 잡신. 미신 잡신이 가득하면요, 그 집안 항상 침체되어 있고 항상 어두워요. 항상 어두워. 왜 이렇게 어두운지 몰라. 예. 그 다음에 앞길이 아주 항상 답답해. 그리고 이 미신 잡신은요, 손과 발이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은, 손은 물질이고요, 발은 앞길의 인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길이 방해가 잘, 맨날 방해 요소로 직장 얻으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해고당하고, 맨날 이런 반복하고 있으면은, 이건 지금 미신 잡신이 꽉 들어차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다, 이거 다 미신 잡신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미신 잡신을 믿었던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신 잡신을 이게 많이 성긴 집은 가난해요. 절대 이 가난에서 못 벗어나. 물질의 축복을 못 받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고, 우리 앞길에 만들어서 뭐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져. 이거 다 미신 잡신인 거예요. 승진이 안 돼. 합격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실패하게 하고 축복을 방해하고 열매 없게 만들고 잡혀있게 하고 주눅받게 만드는 환경을 늘 어렵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을 오늘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모와 함께 저질렀던 그 죄부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일들이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지금도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각 방 속에, 집에 있는 그 방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길 원합니다. 우리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구가 죄 지은 거냐면은, 친가 외가 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는 빼세요. 친가 외가 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나는 남자다 그러면 친가 외가 처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자다 그러면 친가 외가 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대체가 잘못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가 외가 처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른 채 온갖 우상과 미신과 잡신을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조상 대대로 미신과 잡신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이 시간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친가 외가 처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날과 운명을 알고자 관상을 보고 토정 비결과 사주팔자 등을 보았고 성금 보고 반지점 쳤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낼 때 사주팔자 궁합 보고 날 받아간 죄를 지었습니다. 태어난 해를 따라 12가지 동물의 띠 운세를 보았고 풍수 지리에 따라 집터를 잡고 묘를 썼습니다. 부적의 효용이 있다고 믿어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집안에 붙이고 또 불에 태워먹는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악귀를 쫓거나 복을 가져다 줄 알고 무지하여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친가 외가 처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신과 잡신에게 빌면 자녀가 잘되고 복받을 줄 알고 칠성신에게 빌고 장독대에서 정화수 떠놓고 빌고 당산나무에 빌고 큰 바위에도 빌고 바다에도 빌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치병을 위해 추수를 행하였습니다. 집 짓고 농사 짓고 건물을 짓기 전에 일이 잘 풀리라고 돼지 머리 놓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친가 외가 처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 첫날에는 해도 지보며 소원을 빌었고 정월 보름날에는 달을 보며 7월 칠성날에는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 건양 다경을 써붙여놓고 복받기를 원했으며 동지가 되면 팥죽을 써 집안 곳곳에 뿌리며 애구를 막아달라고 삼신과 성주신에게 빌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가 외가 처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복이 들어오라고 부거와 실 소코뚜레를 집에 매달아 놓았으며 정초에는 복주머니 복조리를 샀으며 악기를 쫓아내려고 집안문에 음나문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정월 대보름 날에는 찰밥과 오곡밥을 쪄서 먹고 쥐불놀이 지신밟기를 하였으며 연줄을 끊어 애구를 날려보내는 미신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가 외가 처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는 순산하라고 윗목에 삼신상을 차려놓았으며 자식이 태어
태어나거나 돼지가 소가 새끼가 낳았을 때에는 잡기 들어오지 말라고 금줄을 걸어놓고 대문 앞에 작은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소름날을 택해서 이사하고 장 담그고 문짝을 발랐으며 연달에는 귀신도 모른다여 이장하고 수의도 짓고 혼인과 이사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폐백을 하여 조상 귀신에게 신고했으며 들에서 산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고수레하고 먹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가 애가 처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 해, 달, 별, 산, 땅, 물나무, 동물 등을 신이라 일컬어 일월성신, 칠성신, 지신산신, 용왕신, 당산신, 산신령, 성주신이라 부르며 섬겼습니다. 또 이들에게 제물을 차려놓고 빌며 기우제, 용왕제, 산신제, 당산제, 풍년제, 풍어제를 지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가 애가 처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달라고 마을 입구의 선왕당 앞에서 돌탑을 쌓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들 낳게 달라고 미륵 돌부처에 빌었고 삼신 할머니의 빌고 베개 속에 부적을 넣었습니다. 동네를 들어가나 나갈 때는 마을 쏘시는 장승 솥대나 당산나무 앞에서 자신과 마을을 지켜달라고 빌었습니다. 지방 곳곳에 조상신, 성주신, 지신산신, 업신, 조왕신, 문전신, 측간신, 정랑신을 두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친가 외가 처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지방 밟거나 무릎을 떨거나 여자가 이른 아침에 찾아오면 복달을 한다고 믿었으며 여자가 첫손이 오면 재수가 없다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밤에 잠자다가 이불과 옷에 오줌을 싸면 키 덮어쓰고 소금을 얻어오라고 시켰습니다. 친가 외가 처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미신 잡신을 섬기는 미련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모든 죄들 중에서 업신이다. 업신은 재물을 관장하는 광신, 성주신이다라는 것은 뱀신이에요. 그 부뚜막인 성주신. 이런 내용이 잘 모르면 우리 교회에서 그 판매하고 있는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을 사다가 보면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밑에 각주로 달아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어쨌든 이런 죄들을 우리가 지었는데요. 저는 거기 있는 죄를 거의 다 했어요. 다. 제가 18살 때까지 아주 지극정성으로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와 따라가서 제일 먼저 우물을 떠다가 광에다 놓고 천지신명에 비는 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했어요. 저는 안 했지만 옆에서 봤고 항상 우리 어머니 손잡고 가서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제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네. 왜 그랬어요? 적응이 돼서 나는 3살 때부터 적응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딱 새벽 4시 되면 딱 한 시간 회개 기도합니다. 딱 한 시간. 네. 왜냐하면 그때나 저제나 거의 변함이 없어. 신을 딱 바꿔버렸어. 할렐루야. 1월 성신에서 네.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딱 바꿔버렸어. 그냥. 예.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예.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회개하니까. 회개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예. 우리 어머니 내가 시켰거든요.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예. 이것 때문에 뭐 지옥 천국은 혹시 연관될 수 있으나 필수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죠. 그리고 이 악한 영이 휩쓸린 사람을 건져내려면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신 잡신을 섬겨서 우리 집안을 어둡게 했고 우리 집안이 계속 안 되게 실패하게 망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상들의 죄를 내가 그대로 그 영들을 갖고 있으니 회개합니다. 이 영들을 다 내보내 주셔서 우리 후손들은 일한 대로 복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이나 악한 영 다 떼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7분 동안 간절히 한번 기도해서 이 확실히 집을 제가 파괴해 드릴 테니까 확실히 회개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자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피만이 약한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의 집을 파쇄하고 귀신의 집을 파쇄하고 귀신 집에 들어있는 악한 능력을 다 내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귀신과 잡신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내 동생을 태어나게 때 아버지여 이 운목에다가 아버지 이 삼신상을 차려놓고 구멍대가리 올려놓고 아버지 미역국 차려놓고 아버지 삼신에게 아버지 또 자식을 달라고 순산하게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드렸던 것을 두 분이 또 아버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벽 4시 되면 일어났어 아버지 가장 먼저 정한소 떠나가지고 아버지 천지 신명에 빌며 자식들을 위해서 큰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빌었던 아버지 이 귀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모든 것 때문에 아버지 이 잘 존경한다고 부뚜막에 올라가지 마라. 거기에 성귀신이 있다. 부뚜막에 올라가지 마라. 남의 이 머리를 지나가지 마라. 수명이 짧아진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문체방을 받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에 청처에는 대답하지 마라. 그러면 질병이 내게 온다. 이제 구간 짓고 하면서 대답하지 마라. 그 사람의 영이 내게 온다. 아버지는 말해. 아버지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새참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다가 고소해하면서 당신에게 아버지 그렇게 예를 갖추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무덤에 벌처를 할 때는 설경이까지 끌어다가 아버지 그 앞에 놓고 아버지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조상이 좋아한다고 담배를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불을 붙여놓고 술을 따라서 드리고 아버지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아버지 막걸리 어떤 때는 소주를 아버지 이렇게 따라서 부으며 벌처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가 아버지 계속해서 그 영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쌓이는 내가 준 것인데 이 영들이 내게 들어와서 일평생의 저주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에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아버지 초동의 사모님도 나를 죽이려고 이 악한 영들이 아버지 나에게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아버지 이것을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요 목회를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을 찌르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악기를 만들고 아버지 시험에도 아버지 떨어지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 악한 일들이 다 장악해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아버지 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될 뻔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패하지 않으며 망하게 하느며 어둡게 하느며 성공하지 못하게 하느며 아버지 모든 영들을 아버지 우리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대대로 아버지께 왔습니다. 새 청체는 아버지 복달라고 속복들을 배달아 놓았습니다. 응답을 배달아 놓았습니다. 복자리를 샀습니다. 복주머니를 사서 지방의 자판에 운목에 아버지 걸어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을 대버린 날에는 아버지 불판성을 돌리며 불의 신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애문을 날려버린다고 연날기를 해서 아버지 거기에 아버지 안에 병가루를 미쳐가지고 잘라서 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죄악들 남의 집에 있는 천남을 세계를 돌이 훔쳐먹으면 하나님 아버지 장수한다고 해서 아버지 남의 집에 담도 먹어서 아버지 이런 짓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신 없는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달에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윗달에는 이 귀신도 넘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위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며 이 세모시 이 금을 가지고 옷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이런 죄들을 저주들을 가져오는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에게 달라붙고 조상 대대로 더 많이 달라붙어서 우리의 자손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많이 아버지 이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아버지의 애나는 금칠부터 걸어라. 아버지 새끼를 꼬고 아버지 아들을 낳은 그녀 꽃초를 달고 딸을 낳은 숙개이를 아버지 끼워서 아버지 물초 물종이를 아버지 거기다 끼워가지고 하나님 남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아버지 그것부터 실천을 했습니다. 그 새끼를 꼬는 아버지 그 금칠은 왜 새끼를 꼬아야 된다 해서 왜 새끼를 꼬아가지고 아버지 그런 죄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새에 덮박을 하고 아버지 아버지의 부족을 사다가 지방 곳곳에 붙이고 베개 속에 집어넣고 아버지의 보조머니 속에도 집어넣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우리 몸에 아버지 쫙 달라붙도록 아버지 많은 짓을 아버지 해고 살았으니 얼마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었고 이 모든 저주 가운데서 온전히 빠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 흘러가 하늘과 같은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사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의 이들 질병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망하고 안 되는 일에서 잘 되는 길로 바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갔사오니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주를 짓고 때, 창대를 짓고 때, 아버지 돼지머리 먹고 고사를 지었으며 아버지 귀신 달라붙지 못하라고 아버지 팥죽을 써서 집안 곳곳에 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돼지가 몸을 죽였으며 팥죽이 집안을 지켜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 다 미신적인 행위로 아버지 그럼으로써 우리 집을 얼려내고 우리 집을 귀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한 것이었는데 아버지 오늘날에는 영화 찍을 때도 아버지 드라마 찍을 때도 고사를 지내고 하는 것이 방송국의 아버지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들을 보고도 아버지 참여하고 아버지 죄집 속에 5만 원을 집어넣고 복달라고 아버지 생각했으니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나의 잘못입니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아버지 해마다 운세를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 이 하늘 저주를 받지 않냐고 애군을 떨쳐버렸다. 수많은 방법들을 아버지 써먹어서 아버지 하늘을 잘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조상의 죄입니다.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죄고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의 죄입니다. 1, 2, 3, 4대 아버지 처가 1, 2, 3, 4대 내가 1, 2, 3, 4대 시대 아버지 친가 1, 2, 3, 4대가 지었던 죄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갖 저주를 받아들인 죄를 되지 않습니다. 귀신들에서 내 머리에 침을 짓고 내 가슴과 자궁 속에 침을 짓고 성가발에 침을 짓고 등머리에 침을 짓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침에 아버지의 단독 영을 채워서 오늘 아버지 나를 사탄 사고로 죽이고 아버지 병들어 죽이고 아버지 자살로 죽이고 우울증에 걸려서 죽이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게 해서 또 저주가 내려가도록 아버지의 강령들이 아버지 우리를 호시탐탐 내려서 날마다 같은 종류의 영을 불러들여서 손발이 차게 하는 것은 물귀신들을 떠들여서 손발이 또 차게 만들고 답답해서 또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불에 타도 죽은 귀신이 가슴을 답답하게 해서 집안 구석에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아버지의 이 굶어 죽은 귀신은 날마다 아버지 처먹게 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살찌게 하고 아버지 몸을 가룰 길이 없어도 아버지 또 음식을 먹어서 아버지 자기 몸을 망가뜨린데도 절제가 되지 않은 아비의 상태로 귀신이 우리를 몰고 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 죄가 나의 부모의 죄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조상 1, 2, 3, 4대가 지었던 죄요 5, 6, 7, 8, 9, 10대가 지었던 죄입니다. 아버지 300년, 700년, 2000년에 걸쳐서 40대까지 죄를 지은 그 죄가 아버지 아무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계속 내려와서 700년 된 무당이 우리 속에 있고 700년 된 아버지 주인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전태방이로서 우리를 지시하고 있고 언도 각 지구에 집이 어떻게 지어지나 관리 감독하고 아버지 그 속에 분발이어서 아버지 이쪽에 누르게 되면 아버지 가슴에서 뱃속으로 내려보내서 그쪽에 영을 채우고 아버지 그렇게 해서 날마다 아버지 질병이 떠나지 않게 하고 머릿속에 치매와 아버지 파킨슨을 일으키고 아버지 위장에는 위장과 암을 일으켜서 대장과 대장암을 일으키고 자궁에는 자궁암과 유방암을 일으켜서 아버지 사람을 다 아버지 지옥으로 아버지 질병으로 죽이고 하는 아버지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영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었는데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조상의 내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일자부터 40대를 넘기 못하고 심장병으로 죽는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악한 영들이 심장에 가득 들어가서 또 영들을 심장에 집어넣어서 심장에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걸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급사였다 아버지 이렇게만 말했지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미신과 잡신으로 아버지 손과 발에 악한 영을 받아들여서 재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을 막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아버지 막히도록 우리를 허용했습니다. 그 영들을 내버려버려 말미암아 이 영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인을 하고 있는 대로 모른 채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이 악한 영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참다운 우리 전등하신 하나님 주의 이 땅에 아버지 육신을 입고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손과 발에 달라붙었던 영들 예수의 피로 다 떼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머릿속에 가슴 속에 위장과 아버지 자궁 속에 들어있는 영들도
아버지 예수의 피로 다 뜯어내고 아버지 다 아버지 분리시켜서 단 한 번의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에도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비밀을 모른 채 일평생을 저주받고 사는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는 우리 종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아버지 손 이들의 입술에 고백을 받아 주셔서 귀신들이 아버지 팍팍팍 잘라지게 놓아주시고 아버지 눈알이 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잘라지게 놓아주시고 이들이 태워지게 놓아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몸속에서 아버지 집을 파쇄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신과 잡신을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받아들였던 악한 영들을 다 아버지 태워버리길 원합니다. 성령에 부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에 동참하는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2000세기의 성도들이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아버지 후손들을 잘되게 하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축복된 아버지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 고백하며 모든 것을 우상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아버지 10만 대 보내주셔가지고 아버지 약한 영들을 다 사로잡아 가시옵소서. 민심과 잡신을 섬길 때 들어간 영들을 다 아버지 먹구레기를 찾고 아버지 다 꺼내서 아버지 옆으로 다 아버지 처먹게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아버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놀라운 능력이 많은 이 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많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내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몰랐을 때는 아버지 그냥 그러더니 아버지 어쩔 수 없다느니 아버지 그렇게 생각했고 아버지 하나님 저주의 원인을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저주의 원인들을 아버지 깨닫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밤에도 아버지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저주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믿습니다. 그 피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는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겨진다고 했사오니 더러운 영인 귀신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을 예수의 피로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칼과 철장 권세로 귀신의 집을 박살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신 불이신 성령의 불로 이 귀신들의 집을 태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시간도 이 악한 영들을 파쇄하게 도와주시고 이 악한 영들을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태워버린 영들이 다 음부로 아버지 다 처리되도록 하늘에서 천군전사 귀신 참전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 시간 축사할 때마다 그 영을 잡아서 다 음부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고 했지만 늘 어두침침하고 아버지 앞길이 방해를 받았고 성공하지 못했으며 일하는 것마다 안 됐던 모든 이 미신 잡신의 죄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사오니 고백하는 그 입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시간도 미신 잡신을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약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영들을 다 아버지 이 영들의 침을 파쇄하여 주시고 이 영들을 태워버리시고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미신과 잡신을 섬겼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는 이 악한 영들 그리고 이 집들은 예수를 명령하니 철장 권세로 파쇄될 치어다. 귀신의 집은 파쇄되라. 귀신의 집은 파쇄되라. 귀신의 집은 파쇄될 치어다. 귀신의 집은 파쇄될 치어다. 귀신의 집은 무너질 치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명령하노니 귀신 본부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귀신의 집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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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이 철장 권세가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가슴에 집을 짓고 있는 귀신의 집 파쇄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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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라. 무너져라. 깨끗이 무너져라. 이제 철장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뱃속에 다양하게 집을 짓고 있는 귀신의 집을 하나님 철장 권세로 파쇄하여 주옵소서. 이 뱃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집 철장 권세로
파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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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파쇄돼, 지금 파쇄돼, 지금 파쇄돼, 쪼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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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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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 위장병을 일으키고 있고 대장을 대장에 암을 일으켜 있는 이 시간에 깨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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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라. 이제는 철장문세가 자궁으로 내려갑니다. 자궁 속에 붙어 있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통을 안겨주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영들, 예수는 명령하느니 철장문세를 받아라, 철장문세를 받아라, 철장문세를 받아라. 이 자궁 속에 달라붙어 있어서 임신 못하게 만들고 온갖 자궁병으로 말미암아 여자를 힘들게 하는 영들, 남자는 전립선을 일으켜 하는 영들, 예수의 명령에 철장문세로 깨져, 깨져, 깨져. 머리가 깨져, 머리가 깨져, 머리가 깨져, 머리가 깨져, 머리가 깨져, 머리가 깨질지어다, 머리가 깨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손과 발에 붙어서 물질을 가져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가난하게 만들며 앞길을 형통지 못하게 하는 영들, 성령의 칼로 잘라지기 원합니다. 손과 발에 있는 가난의 영, 칼로 잘라쳐, 칼로 잘라쳐, 칼로 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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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토바, 멍뚱이 토바, 멍뚱이 토바, 손과 발도 토바, 손과 발도 토바, 꼬리도 토바, 토바, 토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난과 형통을 방해했던 이 악한 영들을 다 잘라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서 아직도 남아있고 잔챙이들을 태워버리곤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미신 잡신의 영, 성령의 불로 태워쳐, 성령의 불로 태워쳐,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본부에 있는 영들 성령의 불 받아, 성령의 불 받아, 성령의 불 받아, 성령의 불 받아. 이제 성령의 불은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가슴 속에 있어서 우울하게 만들고 이 미신 잡지를 성경을 말하면 늘 침체하게 된 영들, 성령의 불 받아,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이제 성령의 불은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뱃속에 집을 짓고 있는 영들 다 태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은 이 뱃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집을 태워라, 태울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귀신의 집은 태워져, 귀신의 집은 태워져, 귀신의 집은 태워져. 지금 태워져, 지금 태워져, 지금 태워져. 활활 태워져, 활활 태워져, 활활 태워져. 낱낱이 태워져, 낱낱이 태워져, 낱낱이 태워질지어다, 낱낱이 태워질지어다, 낱낱이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은 이제 자궁 속으로 들어갑니다. 남자는 전립선 일으킨 쪽에 들어갑니다. 이 병을 일으키고 여자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 영들, 성령의 불로 태워쳐, 성령의 불로 태워쳐, 성령의 불로 태워쳐, 성령의 불로 태워쳐, 샅샅이 태워쳐, 샅샅이 태워쳐, 낱낱이 태워쳐, 낱낱이 태워질지어다. 하나님 이제 손과 발에 불, 성령의 불을 주시어서 아버지 손과 발을 달라붙어서 늘 나쁜 곳으로 인도하고 물질은 막아버리는 영들을 하나님 태우시기를 원합니다. 손과 발에 있는 악한 영들, 미신 잡신의 영들, 성령의 불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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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태워져, 태워져, 샅샅이 태워질지어다, 남김없이 다 태워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방금 아버지에게 잘라지고 깨어지고 아버지와 태워진 영들 다 음부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태워지고 이 부서진 영들 음부로 떠나가, 음부로 떠나가, 지금 음부로 떠나가, 다시 오지 말지어다, 지금 음부로 떠나가. 자,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들 이 영들을 다 음부로 보낼지어다, 결박에서 예수의 피로 결박에서 음부로 보낼지어다, 음부로 보낼지어다, 음부로 보낼지어다. 하늘의 군대 천사들 다 이 영들 음부로 보낼지어다, 음부로 보낼지어다. 이 공간에 들어와 있어서 눈치 보고 있는 영들도 잡아서 결박에서 음부로 보내, 음부로 보내, 음부로 보내. 문 밖에서 우리 성도들 나갈 때 다시 붙으려고 문 밖에 있는 영들 성령의 결박으로 음부로 꺼져, 음부로 꺼져, 음부로 꺼져, 음부로 꺼져, 음부로 꺼져, 음부로 꺼져.
까질지어다. 엎으러 까질지어다. 자동차에 운전대에 앉아있어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는 영들 성령의 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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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을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 다 아버지 예수로 결박해서 음부로 끌어갑니다. 하나님 다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이 악한 영도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정수리를 열어서 예수의 피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보혈이 임할 지어다. 정수리부터 예수의 피가 임할 지어다. 정수리에 임한 영은 가슴으로 들어갈 지어다. 가슴으로 들어가면 배로 들어가고 배로 들어간 보혈은 이 자궁으로 들어가고 손과 발에 달라 손과 발에 완전히 이 붙을 지어다. 손과 발에 가득 채울 지어다. 손과 발에 철철 흘러넘칠 지어다. 예수 피가 흘러넘칠 지어다. 예수 피가 흘러넘칠지어다. 호수로 공급하는 이 밖에서 공급하는 피가 흘러넘칠지어다. 흘러넘칠지어다. 악한 영 하나도 더 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미신 잡신에도 벗어나 하는 일마다 잘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은 다시 들어오게 하여 주시며 우울을 일으켰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희망차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통하여 악한 영을 처리했사오니 두 번 다시 악한 영이 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죄짓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주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의 피로 미신 잡신행을 완전히 몰아내어 후손들에게 나의 삶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를 증가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